안녕하세요. 데이터 통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데이터 통신의 개념을 한번 첫 번째 시간으로 배워봤고, 두 번째는 구성 요소를 좀 세부적으로 배워볼까 합니다. 구성 요소를 배우기 앞서서 데이터 통신의 시스템 개념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서 데이터 통신이란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데이터 통신이란 건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하는 이두 가지를 합쳐서 데이터 통신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란 건 이런 데이터 통신의 시스템이 결합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스템이란 건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련된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서 조합함 집합체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데이터 통신의 시스템이란 건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련된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서 조합한 하나의 집합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데이터 통신이 처리란 전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통신의 3요소에 대해서 한번 봤었습니다. 정보원, 매체, 대상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출발과 도착지 그리고 회선을 지나가서 이런 음성이나 화상이 전달이 된다라고 배웠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관련 요소가 지금 배워보고자 하는 구성 요소랑 같은 표현이고, 지금 봤던 3요소와 연관이 있겠구나라고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특징으로는 고속, 고품질, 고신뢰, 고효율과 같이 좀 좋은 개념들 다 들어가죠. 그리고 대용량, 광대역, 동시작업, 분산 처리와 같이 현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대다수의 이런 특징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좀 암기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마인드맵입니다. 굳이 글씨도 잘안 보이지만 앞으로 배우실 이런 마인드맵을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옆에 큰 가지가 있는데, 이큰 가지가 지금 배워볼 데이터 통신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런 구성 요소 체계를 잘 잡으셔야 앞으로 배우게 될이 많은 개념들이 잘 뻗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앞뿌리를 한번 잘 배워보자는 취지에서 마인드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데이터 통신의 구성 요소를 이제부터 배워보면, 일단 그림으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신이란 건 전송, 처리하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정보원에 속하는 단말 장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단말 장치가 통신 회선을 지나가서 처리하는 부분으로 나눌 건데, 좀더 필요한 장치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회선에 들어가기 전후에 위치하는 신호 변환 장치가 있을 겁니다. 이름은 좀 거창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냥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들이 변환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또 통신을 제어하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어 장치까지 포함해서 전송계라고 부르게 되고, 이렇게 전송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처리계로 나뉘게 되는데, 처리계는 그냥 컴퓨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전송계부터 시작해서 단말, 전송, 그리고 제어, 컴퓨터, 변환, 회선까지 이각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각 부분이 그냥 튀어나올 수 있게, 실전에서는 여기 구멍을 뚫어놓고 각각이 어떤 게 맞냐는 객관식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 구분 자체를 좀 암기를 해두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송계 처리계로 나뉘게 되는데, 단말 장치라는 건 엔드포인트, 이 끝단에서 사람과 맞부딪히죠? 사람과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입출력의 장치를 말하게 되고, 기능을 다시 정의하면 인터페이스, 입출력, 그리고 전송을 제어하고 임시 기억 장치까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단말 장치라고 하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휴대폰이 대표적인 단말 장치죠. 이렇게 들어온 정보를 전송하는 요 부분이죠. 전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송 회선이 있을 겁니다. 신호가 전송되는 유선과 무선 형태의 그런 전송 회선이 있을 거고, 이런 회선에서 신호를 아날로그나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모뎀을 이해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전송되는 통신에 제어하는 장치가 CCU, 통신 제어 장치입니다. 송수신된 자료의 제어, 감시나 조정, 조립, 분해 같은 것들을 수행하는 장치를 말하게 되고, 도착된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프린터나 스캐너 같은 것들이 예로 한번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말 장치에서 전송된 이런 자료를 처리하는 장치고,
하드웨어랑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구성요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